네. 네,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아우 좋아. 따로 내주시니까 고기가 더 커 보이는데. 아 인심이 좋으시네 사장님. 사장님 족발 덮밥이 얼마예요? 13,000원입니다. 13,000원? 예. 오우씨. 제가 와서 한 5만원이면 충분하겠는데. 근데 덮밥 먹고 왔는데 5만원 썼다고 했죠. 아무도 안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얼음 사러 뛰어다니시던데. 어디 줘봐. 고수를 곁들이면 현지의 맛을 배로 느낄 수 있어요. 첫입은 맛있게 졸여진 족발의 부드러움을 메뉴 드릴 때 네. 이 족발을 원래 하나하나 이렇게 드리거든요. 네. 근데 너무 작으실까 봐 혹시 여기 접시에다 그냥 가득 아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저 잘못 보신 거예요. 저 그렇게 막 무식하게 먹는 애들 아니에요. 알겠습니다. 네. 기본으로 나오는 거 네. 족발 덮밥 하나랑 네. 새우국밥을 하나 주시고 예, 예. 조금 부족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. 아우 저건 아니에요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 좋다. 아 일단 분위기도 딱 지금 보다 저 누구야? 약간 얼굴이 범죄형인데 사장님인가? 저입니다. 와. 대사관은 취직은 어떻게 하셨어요? 대사관은 원래 제가 미국에 있는 주 한국 미국 대사관에서 네. 근무를 하다가요 네.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태국 음식이라서 오. 같이 경업하고 있습니다. 멋있다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분위기 좋아. 아, 족발을 저렇게 미리 다 해놓는구나. 마늘인가요? 이거는 양파예요? 양파입니다. 튀긴 양파예요. 족발 덮밥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. 고수는? 네, 고수는 따로 네. 제가 바로 이용해 드릴게요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부족하시면 더 말씀해 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야, 근데 이게 돼지가 작은 돼지인가 보다. 덮밥, 족발 덮밥. 자, 그러면 먼저 뼈가 쏙 빠지네 그냥. 오 맛있을 것 같은데? 이거 쌀도 현지 같이. 네 맞아요. 네 드시네. 한국 족발이랑 비슷하네요. 그렇죠. 근데 조금 더 부드러운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옆에 곁들이는 고추 라임 소스가. 그게 매력이에요. 맛있다. 고수를 올려서 맛있어. 우리나라 족발에 진짜 더 부드러운 입에는 뭐 쑥 없어지는 응? 고기만 조금 남아서 씹게 되는데 이거는 저 큰 뼈가 싹 분리되면서 이 큰 뼈 말고는 뼈가 없는 거예요? 네, 대부분 그 뼈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. 발라먹기가 되게 편하네요. 네, 맞아요. 이 곁들여 먹는 얘네들은 뭐예요? 그거는 갓절임이에요. 아, 갓절임? 네, 태국에서는 팍 갓덩이라고 부르는 이게 갓의 일종입니다. 태국에도 갓이 있어요? 네, 맞아요. 있어요. 이거는 그냥 매운 고추? 네, 매운 네. 고추인데요. 베트남 고추랑 일반적인 홍고추랑 섞어가지고요. 네. 한 번씩 드시면 이제 매콤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와, 고추 엄청 맵다. 맛있어. 오씨. 냄새도 전혀 없고. 형님도 이런 족발 덮밥은 처음. 우리 태국 가면 그냥 뭐 일반적인 것만 먹잖아. 게 뭐 볶음밥 비빔면 이런 거지 뭐. 근데 형님 입소문이 좀 나가지고 오늘 웨이팅 좀 있더라고. 근데 간판 보고 깜짝 놀랐다.
간판이 매력 포인트입니다. 어디서 사오신 거예요? 아니요. 이 기존에 원래 저 이 한자리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 건물에서 하셨던 분이신 거예요. 아~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영업하고 싶어가지고 성의 없이 이름 졌네요. 고민 1도 안 하고 그냥. 맞아요. 죄송한데 예. 요 글에다 네. 한 세 덩이만 일단 하나. 아,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까 말 들을 걸 그랬나? 괜히 센 척해갖고. 맛있다. 네. 네,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아우 좋아. 따로 내주시니까 고기가 더 커 보이는데. 아 인심이 좋으시네 사장님. 비주얼만 보면 우리나라 그 찐족발이랑 맛이 비슷할 것 같아요. 진짜 이거 아주 요만큼 향신료 들어갔을까 말까 할 정도로 거부감 없이. 이거 시작부터 이러면 큰일인데. 다 뼈야 쏙 빠지네 진짜. 이게 잘 삶아서 오래 삶아서 그래요? 네 맞아요. 오, 너무 잘 빠지는데? 어. 자 뼈를 따로 드리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 대사관에서 일하셔서 센스가 있구나. 여기 술도 팔아요? 아 네. 아니 이게 술안주로 딱 좋을 것 같아서. 맛있어. 먹고 싶어? 하지 마. 사장님 이거 네. 두 개만 더. 두 개 드릴까요? 네. 네. 여기 뚱뚱한 애들 주세요. 안 돼. 동남아 음식 뭐 좀 싫어하는 사람? 아니면 처음 접하는 사람도 전혀 거부감 없을 것 같아요. 안에 고기도 잘 삶았다 해서 조금 더한 내가 그 좋아하는 그 쑥쑥 빠지는 거 있잖아. 아주 맛있어. 혹시 잔술 한 잔 제가 서비스로 올려드려도 괜찮을까요? 아 주세요. 네. 이 술은 한국 전통주인 왕주라는 술이에요. 네. 근데 태국 술과 맛과 향이 굉장히 비슷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난 왕주라는 거를 처음 봐서 아유 감사합니다. 어우 너무 맛있는데? 아, 왕주? 네 맛있어요. 약간 쌀 단맛이 네. 아주 많이 나는 맞아요. 네, 어. 그래서 태국 술도 그렇게 쌀 단맛이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한번 같이 페어링 해봤습니다. 맛있다. 사장님 네. 저 국밥도 하나 해주세요. 아, 네 바로 올려드릴게요. 네. 새우밥 옆에 바로 아우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. 이거 고추 제법 네. 매콤하니까요. 네. 아, 요 기호에 맞게. 야, 얘는 김이 계속 나냐? 찬바람 돌아서 그렇구나. 아. 국물도 좋은데? 그렇게 간이 세진 않네요. 네 맞아요. 네. 네. 그냥 이건 육수 어떻게? 저는 세 가지 육수 네. 섞고 있어요. 닭 육수랑 뿌리채소 육수 네. 그리고 해산물 육수 이렇게 따로 뽑아서. 네. 그런 진한 고기 맛 이게 아니라 좀 담백한. 계절을 타는 건 아니지만 겨울에 진짜 잘 어울리네요. 아, 네 맞습니다. 네. 여름에는 더운 날 땀 한번 쫙 흘리고 나가면 시원하잖아. 아, 진한 무슨 이렇게
느낌이 콩나물 해장국 같은, 해장해도 될 것 같은 맛이야. 야, 너무 좋다. 아우, 이거 안 뜨거우면 벌써 마셨는데. 아, 나 너무 좋다. 아, 오늘 배렸다. 안 되겠다. 쌀국수 면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? 아, 네, 맞아요. 쌀국수 면 넣어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네. 채소가 뭐뭐 들어간 거예요? 식사 후에 준 거는 숙주가 많이 들어갔고요. 그리고 이건 뭐예요? 나무? 그것도 숙가시예요. 숙가시예요? 네. 아유, 술 먹을 걸. 점심 장사 잘 되겠네요. 해장하러 그냥. 네, 맞습니다. 아까 족발을 4개 먹었기에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숫자를 내자, 그 4 짝도 안 좋아하잖아. 죄송한데 그거 네. 하나만 알겠습니다. 갈게요. 아, 뭔가 깨림직했어. 아, 4짜잖아. 네, 거기다가 그냥 놔두시죠. 네. 제가 양이 많지 않은데 네. 네. 맛있어서. 그리고 이게 또 숫자를 또 숫자를 맞추셔야 네. 되니까. 네. 근데 왜 웃으세요? 네? 뽀록 난 거냐? 나와. 나와. 야, 이거 바르기 너무 쉬워서 좋은 것 같아. 준욱이 됐고 뭐 환장하겠네. 아, 그 준욱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. 가봅시다. 야, 이거 알아서 편집해. 응. 니네가 거의 다 먹은 걸로 편집해. 아, 그럼요. 아, 나 이만큼 주는 거 CG 입혀서 고기로 해. 야, 이거 족발 큰 거 준 걸로 해. 알았어? 야, 제가 약간 인성이 그래요, 제가. 사장님, 족발 덮밥이 얼마예요? 13,000원입니다. 13,000원? 예. 오우씨. 괜찮네. 새우는요? 10,000원이에요. 그럼 족발 하나씩 추가하면요? 9,000원이에요, 족발. 9,000원? 네. 얼마나다. 내가 와서 한 50,000원이면 충분하겠는데? 근데 덮밥 먹고 왔는데 50,000원이면 좀... 죄송합니다. 노우. 맞다. 아우씨, 나 대충 먹으려고 그랬거든. 오늘 식당이 가만 놔두질 않네, 사람을. 가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거의 뭐 이렇게 대화하면서 일본 라멘집 같은. 너무 좋네. 아무튼 나 이게 족발 이 겉에 되게 부드럽지? 살도 부드럽고 겉에 거는 이렇게 넣으면 쓱 녹을 정도고 맛있어. 밥하고 먹으니까 그냥 여기 밥하고 이거하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. 소스도 괜찮고. 아무튼 이거 갓은 맛있어. 갓. 나는 그런 거 잘 못 느끼니까 괜찮은데 뭐 느끼하다 막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단무지나 그런 것처럼 한번 싹 헹궈주니까 좋은 것 같아. 아, 그리고 해장에는 이게 뭐니? 새우국밥이다, 새우국밥. 새우국밥도 해장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. 웬만한 콩나물국밥보다 훨씬 맛있고 해장에 아주 좋을 것 같아. 한 PD가 추천한 그 송파동 맛집에서 오늘도 약속하게 잘 먹었습니다.
아우 잘 먹었습니다. 사장님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사인 한 번만. 아 언제 결혼하세요? 내년 3월에요. 내년 3월? 네. 네. 둘 다 고민해보고 하세요. 네. 아, 덕담. 새 덕담. 아, 농담입니다. 네.